시편 11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의 살림을 맡은 가정주부들을 돌아보옵소서. 살림살이라는 말처럼 살림의 역사가 우리 가정주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으로 멋지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직장에 나가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일터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늘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셨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노동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먹을 자격도 없다고, 게으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원리는 수고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먹을 것을 빼앗는 그 모습이 늘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인들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열심히 해야 우리가 승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우리는 급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이 우리의 삶은 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졌는데도 어쩌다가 갑자기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사탄과 죄의 역사 때문에 생겨지는 이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노동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된 자는 더 많은 것으로 줍니다.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가 된 자는 더 많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가두어 담아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반대로 하십니다. 높은 것은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깊이 파진 것은 깎아내렸던 그것을 깊이 파진 곳에 평평하게 그것을 다시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평등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이 노동의 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창조의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의 원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원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로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은 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속에 주신 것들을 받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불평등, 불균형, 사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낮은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 높은 자, 교만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낮추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고통의 세계, 이 땅에 있는 불균형의 세계, 이 땅에 깊이 파진 구렁텅이의 세계,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갖고 있는 축복들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시험이 다가오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이 노동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고하고 노동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노동의 대가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의 세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이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를 찬양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온 우주 만물들아 하나님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 그 권력 있는 나라들, 권력 있는 왕들보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되는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 어떤 사람도 없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다.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모든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로 종교성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위대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셨다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낮추는 데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의 모습처럼 낮추는 데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낮추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이것을 다 행사하지 않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필까요? 어디 구렁텅이 속에 빠진 사람 없나? 어디 가난한 사람 없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가? 병든 사람이 없는가? 억압당한 사람이 없는가? 죄 속에서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가? 이 땅이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은 어디 없는가? 하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먼지를 다 헤쳐서 가난한 자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거름더미에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거름더미를 다시 흩어서 거기에서 궁핍한 자를 다시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왜 그렇게 시작이 될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기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낮은 자리에 종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는 작은 무리들, 노예처럼 흔들리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를 붙드셨습니다. 사라를 붙드셨습니다. 마리아를 붙드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붙드셨습니다. 그 고통, 눈물의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하는 권리자의 선포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는 사명자요 책임자로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1절의 여호와의 이름, 2절의 여호와의 이름, 3절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은 높고 더 높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아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부분도요. 내 마음이 연약한 것처럼 내 육체가 연약하면 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포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이 모든 몸들아 몸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60조가 되는 내 세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길은 이 믿음의 길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에 수고하고 애쓰면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실 것만 갖고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창조의 세계의 이 노동의 원리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 또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자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 구육간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슴으로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